이렇게 날로날로 배우시면서 이렇게 성장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고요. 북을 오늘 캘린더 배울 건데요.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실 그 선생님은 김성종 강사님이시고요. 미래도시와 그 다음에 꽃보다 여행 그쪽 대표님이시고 현재 스카이 우리나라에서 스카이라고 하는 고대 지금 또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주 좋은 강의 해주셔가지고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실습 위주로 아마 구글 캘린더 우리가 실제로 해보는 거 이거 오늘 실습 위주로 나갈 겁니다. 우리 김성종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늘 강사 김성종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글 캘린더를 할 건데요. 지금 이게 저번 주에도 구글 캘린더로 같은 주제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번에 들으셨지만 사실 한번더 이렇게 가볍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짝 한번 처음에는 리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내 사업에 이용을 해야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유 캘린더를 오늘은 실제로 지메일까지 넣어서 내가 당장 내일부터 쓸수 있도록 그거를 실습까지 겸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노트북 있으신 분들은 먼저 구글 캘린더를 검색을 하셔서 구글 크롬에서 일단은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플레이스토어, 휴대폰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구글 캘린더도 같이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야. 회사는 있으시죠? 그거 때문에. 50만 원 정도.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니까 좀 천천히 진도 나가주세요. 네. 자, 일단은 출석 한번 체크하면서 지메일도 같이 좀 받아볼게요. 자, 오늘 오신 분들이 자, 허천범 선생님, 네. 네, 안항 선생님, 김진태 선생님, 예. 국정일 선생님, 예. 이호진 선생님, 네. 권성민 선생님. 네, 여기까지가 지금 출석 체크돼 있으신 분들이고 나는 와 있는데 이름을 못안 불렸다. 아, 여기 거예요. 김미경 저툴맨 위에 있잖아요. 네, 여기 예. 네, 되셨고 황민태 선생님, 나윤곤 선생님. 네, 조진 선생님. 네, 그다음 출석, 그다음 최정호 네, 그러면은 지금 한준호 선생님. 그러면 다 되신 건가요? 오늘 그래서 총 출석 인원이 3분, 2분, 3분, 4분, 5, 6, 7, 8, 9, 10, 11, 12명. 7, 4. 네, 한 분. 12분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메일 없으신 분들이 오늘 출석하신 분 중에 권성미 선생님. 지메일. 지메일을 좀 알려주세요. 지메일 주요.
그 다음에 나윤관 선생님이랑 한준호 선생님도 지메일 보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자 휴대폰마다 조금씩 다른데 설정 있죠? 설정 설정을 들어가죠. 네. 그러면은 아시는 분들은 지메일을 바로 불러주시면 돼요. 나윤관. 네. 좋아. AJO, AR, YK. 네, 그 다음에 한준호 선생님. HJH. YSS. 4457. YYS. S 하나죠? 네, 하나 없습니다. 네, 그럼 HJH665YYS4457. 네, 그 다음에 권성미 선생님. COLOR BINU. 7일. 네. 칼라 비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화면 다 띄워주셨어요? 지금 지메일이 바뀐 거 얘기도 들으셨나요? 네 쓰실 거 이제 쓰실 거 휴대폰을 네. 바꾸면서 지메일 불러주십시오. 네 그럼 지금 빨리 알려주세요. 256 네 LHJ 6657 아니 LHJ 2488 2488 지메일 네 자, 여기 이제 구글 캘린더가 이게 제일 메인 화면이에요. 메인 화면. 이렇게 해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제일 중요한 거, 파란색이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빨간색이 만들기가 있죠. 여기가 만드는 버튼이에요. 자,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 C를 눌러보세요. C. C. 네. 바로 만들기가 됩니다. 시험은 바로 돼요? 네. 그냥 키보드에 영어로 C. 그러면은 만들기가 돼요. 또는 마우스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뭐 상세 일정 말고 나는 장소랑 시간만 딱 알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우스 있죠, 마우스. 마우스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셀 단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요일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드래그해서 놓아버리면 바로 생성이 돼요. 만들기가 생성돼요. 네. 자, 첫 번째로는 이게 제일 기본적으로는 빨간색 만들기. 그 다음에 단축키는 C. 그 다음에 나는 간단하게 일정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마우스 드래그로 클릭하시면 시간대에다가 맞춰놓고 만들어진다. 자, 여기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1을 누르면 하루 단위로 나오고요. 주 단위, 월 단위, 4일 단위. 이렇게. 이거는 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세요. 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스케줄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보시면 돼요. 보통 주 단위로도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 월 단위로도 많이 보시죠. 자, 지금은 실습할 때는 주 단위로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만드는 거를 방금 저희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한번 만들기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세부 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가 일정 제목을 넣는 곳이에요. 여기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네. 이거는 지금 어차피 실습이니까 임의로 하셔도 되고 아니 내일 또는 실제 일정을 적어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제목을 쓰셨으면 밑에는 시간이겠죠. 여기 시작 일시랑 끝나는 일시 두 개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에는 날짜, 두 번째에는 시간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옆에 시간대 보이세요? 시간대가. 이게 뭐냐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쓸 수 있죠. 지메일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간단하게 나의 뭐 개인적으로 쓸 수 있지만 파트너, 즉 글로벌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은 또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시간대 맞추실 분들은 요거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는 일단 대한민국 기준으로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두 가지 보이세요? 종이 기간 반복. 네. 종이를 누르면 시간이 필요 없고 하루 단위로 바뀌어버리죠. 그 다음에 반복을 누르면 이제 내가 뭐 매주 어떤 모임이 있다. 송파 소셜 리딩그룹의 송파 토즈는 매주 월요일 7시 부터 9시까지. 그러면은 월요일로 체크를 해놓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종료일이 있습니다. 종료일. 시작 날짜는 내가 처음 시작한 거고요. 종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스가 예를 들어서 한 달 과정이다. 그러면 매주 월요일 한 달이니까 네 번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계속 반복이 아니라 네 번 또는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끝난 날짜. 그렇게 되면은 따로 더 설정을 일일이 안 하셔도 처음에 다 끝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종일이랑 반복을 봤고요. 그 다음에 장소. 요거는 기본이죠. 약속 장소. 이거는 그냥 주소를 쳐주셔도 되고 또 서로 알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쳐주시면 돼요. 자, 장소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뭐가 보이나요? 밑에? 장소 밑에? 영상. 네, 여기가 이제 꼭 아시고 실습까지 해보셔야 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휴대폰에 보시면 지금 다 안드로이드를 쓰고 계시다면 행아웃이라고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네, 지금 보시면 제 여기 화면에는 요 친구 있죠? 여기 다운표. 행아웃. 네. 그거를 한번 찾아주세요. 있는지 없는지. 있으신 분들 중에도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기본 어플이에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행아웃. 이거는 사실 때 다 깔려 있고 지울 수도 없습니다. 이 어플은. 아니요, 안 지워져요. 업데이트를 그리고 꾸준히 해주셔야 바로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못 찾으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이거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행아웃을 한번 쳐보십시오. 없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나올 거예요. 열기라고? 행아웃. 네. 설치가 아니라 업데이트 또는 열기라고 나오죠. 이상하다. 이건 얘기 아니에요. 설치됐다고 그러는데? 네, 다 설치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애들입니다. 못 찾으신 분? 천천히 갈게요.
자, 뭐 찾으신 분들은 한번 열어보세요. 간단하게 이 어플을 설명드리자면 어플도 있고 PC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화상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상통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Gmail 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을 때 연결이 돼요. 자, 오늘 이 화상통화 기능을 구글 캘린더랑 접목을 시켜서 같이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다시 휴대폰을 잠깐 덮어주시고요. 화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덮어주세요. 네, 덮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영상통화에 영상통화 추가가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뜨죠? 네, 추가가 되었습니다. 되면은 이 일정에는 행아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내가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삭제 눌러주시면 다시 없어지죠. 아니, 추가가 아니고 이제 행아웃이 이제 추가되었습니다라고 저희는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밑에 캘린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구글 캘린더를 배우신 분들은 캘린더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이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캘린더를 각각 다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본인 성함만 나와 계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일정을 만들고 나서 캘린더를 저희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캘린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즉 모임별로 또는 단체별로 사업별로 그거를 그 일정에다가 그 캘린더에다가 이 일정을 넣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개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나가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원하는 일정에 캘린더에 이 일정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설명에다가는 상세 설명, 뭐 준비물이나 아니면은 주의사항, 공지사항 등을 여기다가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첨부 파일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가령 회의를 한다고 쳐봅시다. 회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리 읽어와야 될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회의 전에 뭐 일주일 전이든 전날이든 메일을 다 보내서 각자 읽어오라고 공지를 하죠. 근데 그거 이제 뭐 메일을 매일 또 확인할 수도 있지만 바빠서 확인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첨부 파일, 즉 구글 캘린더를 활용해서 이 첨부 파일을 해주면 스마트폰에 이게 동기화가 되죠.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은 그리고 누구나 가장 몸에서 접근하기 쉬운 기기 중에 하나잖아요. 메일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첨부 파일을 이건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이기 때문에. 자, 구글 드라이브에서 예를 들면 오늘 송파 소셜 서포터즈 출석부를 여기다 링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속해서 링크가 가능해요. 뭐 이런 뭐 강의 자료도 미리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추가를 하면 이 캘린더를 나중에 공유하신 분들은 이 자료들을 휴대폰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왜? 구글 드라이브 기반이기 때문에 어플만 깔면은 누구나 쉽게 그 자리에서 따로 뭐 파일 설치한 거 없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첨부 파일 추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알림. 알림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메일도 있고 팝업도 있고. 저는 이메일을 잘 확인을 안 해서 꼭 하는 게 팝업이거든요. 팝업은 뭐냐면 휴대폰에 보면 우리 카카오톡 같은 거 보면 위에 이렇게 상태창에 살짝 떴다가 다시 없어지는 그런 것들 있죠. 그게 팝업창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숫자를 넣는 곳은 본인이 스스로 숫자를 아무 값이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위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분, 시간, 일주 맞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 지금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비디오 만들기라는 일정을 제가 세팅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팝업에 2시간이라고 돼 있으면 8시에 알림이 오는 겁니다. 그 시간 전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주다. 2주 전에 그 알림이 한번 오는 거예요. 본인한테 오는 거네? 네, 내 휴대폰으로. 휴대폰이요? 네. 이메일은 이메일. 네. 그래서 하나만 하시는 것보다 두 가지가 끝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해놓으시면 이메일 많이 쓰는 사람? 이메일. 이메일이구나. 하실 수도 돼요? 네. 하실 수도 돼요? 여기 보시면 알림 추가 있죠. 추가. 추가. 계속한 나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5분 단위로 알람을 틀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5분, 그다음 10분, 15분 계속. 네. 너무 일이 많을 때는 이렇게 팝업으로 계속해서 알림을 주시는 것도 좋죠. 네. 자, 이렇게 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참석자 추가 이제 메일로 이 이벤트를 공지를 할 수가 있어요. 메일로 여기 이제 참석자 추가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그 사람이 상대방에 메일을 하면 이 일정이 알림이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장을 한번 해서 만들어 볼게요. 지민이 열린다나? 메일 줬어. 참석자 추가에다가는 지메일을 넣어야 되나요? 아, 상관없습니다. 이름 그냥 사용 이름도 안 되죠? 사람 이름은 네, 메일. 안 되죠. 메일로 해야 되죠? 네, 메일. 아무 메일이나 괜찮은데 사람 이름은 안 된다. 네, 메일만. 지메일. 자, 이렇게 해서 자 자기 캘린더에 아까 만든 스케줄이 기입이 되셨나요? 네. 자. 자, 요까지가 기본적인 일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구글 캘린더의 장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구글 캘린더를 꼭 써야 하는지. 자, 목적은 하나입니다. 업무의 효율화. 자, 여러분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모임을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고 약속을 할 때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공지가 참 중요하죠. 근데 사무실에 보통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큰 화이트보드 딱 해놓고 날짜 이렇게 착착착착 뭐 테이프로 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달력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게시판처럼 쓰는 거 또는 삼각 캘린더 있죠. 각자 개인 사무실에 있는 거 개인 책상에 있는 거 그런 것들 많이 쓰죠. 근데 그게 나는 적어놨는데 내 상사나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가 남의 것까지 챙기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구글 캘린더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캘린더, 즉 내가 우리 팀원들이 쓸 수 있는 캘린더를 지메일 기반으로 초대를 하면 이 사람 휴대폰이나 내 거 또는 필요한 사람 휴대폰에 같이 팝업이 떠요. 그렇기 때문에 못 봤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잘못이에요. 체크를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즉 공지가 안 가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죠. 즉 소통하는 데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툴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짜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여기 나와서 보시면은 여기 캘린더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제 건 되게 많죠. 보시면은 즉 모임별로 또는 제가 일하는 사업별로 나눠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추가하느냐 추가하는 방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역삼각형 밑으로 보이시죠? 있는 거. 여기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자. 네, 그러면은 새 캘린더 만들기 보이시죠? 요거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새 캘린더 이제 이름. 지금 그 그룹장님? 예. 그룹장님은 여기 송파 예. 하나 지금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앞으로 행사가 많아지니까. 예, 같이 예. 지금 바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행사 만들어요. 네. 송파 서버 서포터 빨리 만들어요. 송파 서버 서포터. 그리고 지금 다른 분들은 뭐 본인 가족도 되고요. 왜냐면 가족들도 일정을 공유할 필요가 있죠. 또는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단체, 내가 속해 있는 뭐 동아리, 향후에 모임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설명도 본인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송파 소셜 서포터즈 공유 캘린더입니다. 라고 해서 네, 여기 설명에다가 뭐 공식적인 일정은 여기에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체크해주세요. 자. 뭐다 이런. 공지사항이 그렇게 해놓고 여기 문의에 그룹장님 성함, 성함이랑 전화번호도 있으면 또 좋겠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공식 일정을 여기에 게시합니다. 알리나 공지사항이 확장 괜찮아요. 좋아요. 좋고 나도 왼손 미술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제 저는 이제 같이 저희 협동조합에서는 요거를 같이 공유하는 캘린더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 같은 데서도 실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이제 저는 좀 학교에서 휴대폰을 쓰지 마라 쓰지 마라라고만 하는데 학생들이랑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메일에 다 공유하고 학부모도 들어오고 담임 선생님이랑 공유를 하면은 한 달 그 학사 일정 있잖아요. 아니면 급식 메뉴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학부모님들이랑 그냥 오픈해놓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는 또 학부모님들 중에 맞벌이 하시는 분도 많으시니까 일일이 또 찾기가 어렵잖아요. 단체 카톡방도 있으면 막 300개씩 막 넘어가고 하다 보면 다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들 하나 공유를 하면 학교에서도 수월하게 소통을 할 수가 있고 같이 또 일을 하기도 편하고 그런 식으로 어느 단체든 활용하는 가치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 캘린더 여기까지 하시고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특정 사항과 공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속한 단체 멤버 이 캘린더를 같이 쓰실 분들의 Gmail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송파 소셜 서포터즈 같은 거 경우에는 여기 Gmail들이 다 있죠. 요거를 하나씩 컨트롤 C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시면 속도가 엄청 빠르시네. 여기 천천히 갈게요. 이메일 주소고 이메일 주소 하나가 지금 네 하나는 붙여야 돼요? 아니면 한꺼번에 붙일 수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해야 돼요? 한꺼번에 하면 안 되실 거예요. 우선 몇 개만 해보시면 이게 아, 저희 이제 위에 지금 거의 있는 일이잖아요. 네. 010114. 그 위에 이거 지금 할게요. 010114. 그거죠. 굉장히 없는데. 네. 또 수정 혹시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세요. 나만 왜 일정이 안 뜨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하나씩 들어가네. 하나하나. 또 여기 와서 들어가지고 마시고. 네.
이게 사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아 근데 원래 나 나도 받으야 그 아니 그쪽에서 추가를 하면 나는 받을 수 있는 내가 추가를 내가 그렇죠 그건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나와 할 사람들은 이게 내 프라이빗이 있고 공유가 있잖아 우리 만들었으면 내 거 내가 공유가 없으면 또 내 것만 나오면 딱 아 여기 이제 비공개 설정을 해 보세요 아 그러신다고 네 니네 우리 공유가 들어가 있다고 네? 아니 저는 여기 캘린더 있잖아요. 이글레스 선생님. 삼성 부부라고 연결이 되나요? 여기 다 나오긴 그 체크를 하면 같이 연동이 돼요. 저 체크 안 했는데 바로 하면 아마 되어 계셨었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노트죠. 그 스케줄 삼성에서 나오는 거. 예, 예, 예. 그게 같이 연결. 저도 갤럭시거든요. 저 그거를 쓰거든요. 저는 그거 쓰고 있는데. 네이버 캘린더를 쓰고 연동이 돼요. 돼요? 네. 네. 아, 거기 체크하는 게 있어요. 체크해가지고 체크하는 건데. 문자 다섯 명 넣었어요. 다 못 넣고. 다 넣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네. 하시면 되고. 일단 넣었어요. 이렇게. 네이버도 있어요. 저도 제 그룹원들은 모두 다 그래서 오시면은 모임을 하실 때 지메일 꼭 다 받으세요. 먼저. 왜냐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메일을 기반으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지메일 몰라 하시면 아까 휴대폰 들어가셔서 다 줘봐봐 내가 찾아줄게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시트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캘린더 만들기 누르면 되나요? 네 그러시면 돼요 저도 제일 먼저 할 때 하는 게 지메일 받는 거 제일 먼저 하거든요 하지마 이렇게는 첫 번째니까 여기 이제 추가하실 때 보시면 오른쪽에 모든 일정 세부 정보 보기 이렇게 권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거 요거 요거.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내가 각 사용자마다 네 가지의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권한은 일정 변경 및 공유 관리. 즉, 최고 권한입니다. 변경도 할 수 있고, 아니, 내가. 저기, 내가 다시 그렇게, 내가 지금 캘린더를 다시 또 들어가려면 어디를 눌러야 돼요? 아, 캘린더요? 이미 완전히 나와 그랬는데, 네. 다시 거기다 또 들어가야 돼, 거기다. 거기 왼쪽에, 왼쪽에 보면 리스트 네.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디 눌렀어? 아까는 안 했었어.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일정 변경만 받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일정 보기.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한가한 바쁜 정보 보기. 세부 정보는 아예 볼 수도 없고. 보통은 이제 일반 멤버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거로 하면 적당하시겠죠? 네, 일정 보기만 가능한 거. 세 번째 거. 다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검색어. 네. 이게 지금 사용 권한? 밑에, 네. 하단에 보시면 특정 사용자 공유가 있고 왼편에는 사용자, 오른편에는 권한 설정이 있고 가족 캘린더 세부 정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림에서 한분한분 다 이렇게 권한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추가. 그 다음에 다음 분은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공유하기 있죠 공유하기요. 위에 위에 됐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일반 멤버였는데 몇 번의 모임 후에 관리자나 뭐 매니저가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권한을 승격해 줘야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일정 변경 또는 공유 관리. 회사마다 다 이렇게 권한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권한을 주면서 내가 그룹장으로서 혼자 일을 다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역할을 분담을 하시면 돼요. 네, 그 사람은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인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 권한을 어떤 걸 주고 내가 정당할 수 있는 PI를 선택해서 어떤 사람 그 인터넷은 누가 알려줘?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고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캘린더를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세부 일정을 만드는 걸 했었습니다. 네. 그거는 단순 반복 작업이지만 꼭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염두해 주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캘린더를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시면 여러 가지 캘린더를 쓰실 거예요. 운영하는 단체마다 이게 좀 손에 익으시면. 근데 보시면은 이거를 보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 8개가 있죠.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나중에 근데 이게 어느 특정한 월이나 또는 기간에 일정이 막 겹쳐질 수가 있죠. 이게 색깔이 알록달록해지면서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시간이 똑같은 게 겹쳐진다거나 두 가지 단체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내가 집중하고 싶은 단체 또는 약속의 캘린더만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제가 클릭을 하고 있어요. 왼쪽 마우스로. 지금 전부 다 색깔을 뺐습니다. 자, 클릭하면 색깔 들어가고요. 빼면 없어지는 거예요. 원리는. 내가 원하는 캘린더, 즉 원하는 단체 일정을 내가 골라서 보실 수가 있어요. 어? 난 이거 했는데 아무것도 안 뜬다. 일정이 없는 거죠. 있는데 안 뜨는 수는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이달이 아닌 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거기를 누르면 일정이 나오는데. 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보시고 싶은 일정을 선택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 볼 표시하면 한꺼번에 다 보인다는 뜻이죠? 네, 내가 한꺼번에 다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보시면은 다른 캘린더 있죠, 여기. 다른 캘린더 밑에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역상 같은. 네. 여기 보시면 재밌는 캘린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글에서 어떤 재밌는 걸 해놨는지 볼게요. 요런 것도 있죠. 네. 교황청의 휴일. 네. 이탈리아 로마 갔는데 휴일이 좀 못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의 휴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나라별로 휴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딱 그 스케일이 다르지 않아요? 스케일이? 네이버랑은 스케일이 딱 다르지 않습니까? 딱 보시면 제가 단적으로 느끼는 게 해외여행 할 때 네이버 지도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한국을 벗어나면 안 나와요. 지도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네이버죠. 포탈이. 그게 우리 그릇이에요. 단적.
근데 구글은 기본적으로 스트리트뷰부터 해서 전부 다 잘 돼있죠. 위성으로 쌓아버리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작은 세계에서 우리끼리 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스포츠 보시면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뭐 농구 보면 NBA 리그. 여기 보면은 뭐 호주 여자 농구 리그도 있네요. 유럽 리그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식 축구, 야구 이런 리그들을 그냥 재미삼아 보실 수 있어요. 달의 위상도 있습니다. 네. 일출일몰도 있네요. 이거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내일은 오전 7시 6분에 일출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정,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설정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보시면 처음에 넓게, 보통, 좁게. 네. 여기서 근데 별 차이는 없네요. 네. 밑에 이제 설정 들어가시면 이제 요거는 보시고 그냥 아실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냥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뭐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 일요일로 하겠다 이런 것들 내가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날씨 표시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 보시면 실험실이라고 있어요. 실험실. 실험실은 뭐냐면 아직 보시면은 완성되지 않은 실험 기능의 테스트를 하기 위한 장소예요. 즉 언제든지 변경, 중지, 삭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가볍게 써보세요라는 거예요.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쓰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세 개씩이 있죠. 세 개씩. 요거. 원하시는 거를 사용, 사용 안 함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저장 하시면은 우측에 여기 상태바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의 주 고객이 있는 국가를 국가 시간을 볼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 휴일은 네, 11월 달에 따로 없네요. 대표님 우리 송파 거 만들었어요. 아 만드셨어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은 색깔이 임의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캘린더 색깔이. 바꾸시는 거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캘린더, 바꾸고 싶은 캘린더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역삼각형이 뜨시죠. 클릭을 하면 여기 색상. 요거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색상. 뭐 예를 들면 색상으로 중요도를 또 표시할 수도 있겠죠. 이 일정은 항상 중요하면 빨간색 캘린더로 그렇게 내가 나누실 수 있습니다. 뭐야?
아. 송파 지금 다 된 거죠? 예. 일정 하나 혹시 만드신 거 있으십니까? 예. 몇 월 며칠? 없어. 안 만드세요? 예, 안 만들게요. 후바서 서포터즈 한번 만들어요. 다음 주 거를 예. 한번 월요일로 해서 예. 정기 모임으로 7시부터 9시까지 예. 반복해서 한번 만들어요. 그래서 나도 월요일날 요거를 올라가 다음 주가 15일 15일 2월이네 또는 11월 캘린더 여러 개가 만들어졌는데 네. 그중에서 일정을 어느 캘린더에서 집어넣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송파서서 만들어졌잖아요. 어, 요걸 눌렀지. 요걸 누르면 이게 좀 송파. 어?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여기 보시면 송파서서 서포터즈 만들었는데. 여기 만들기 있죠. 만들어서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캘린더. 다시 한번. 여기. 곳을 만들어버리는 거구나. 이거 만들기가 어느 캘린더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저기 제 10회 영어 10회 모임 정기 10회 모임 10회 그냥 제 10회 모임 2개 모임 하고 날짜가 5-7이니까 16일 하루잖아 오후 7시 16일 됐고 오후 5만 바꾸면 되는 거야 오후 9시 그다음 시간 그다음에 반복을 눌러서 매주 그 한 번씩 됐어요. 아니 안 눌렀대. 근데 매주 일주만 하면 돼요. 됐어요. 월요일 날 됐고 됐어요. 그렇게 해놓고 됐어. 그다음에 설정 눌러. 아 그다음에 장소는 장소 해야지. 여기 청파하고 모금동 자 이까지 하는데 혹시 질문 있어요? 152-3 아니면은 요거 놓쳤다 152-3 2-3 됐어 이렇게 하고 영상통화 눌러서 했고 작성자한테 했고 그러면 SNS 배워요 너무 급하니까 SNS 배워요 됐어. 그 다음에 밑에 좀 내려가서 참석자 추가 네. 어떤 거지? 저기 참석자 추가 아까 다 집어넣었는데 누구 캘린더? 잠깐만 내가 찾아볼게 네 네 핸드폰에서는 아직 일정이 없어서 저기 지금 다른 거 생각해요 저기 지금 만들었는데 원래 내가 또 처음에 만들 때 우리 그 지메일에는 다 넣었거든요. 그런데 요 세부 일정 만들 때에도 또 넣어야 돼요. 아니요, 그 추가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저장만 넣으면 저장. 네. 그 캘린더에다가 내가 생성하겠다면 공개. 그 캘린더 자체가 공개 상태는 기본값으로 해야 하냐 공개로 해요. 공개로 하고 그다음에 다 되면 어떻게? 다 되면 어디다 인풀쳐요? 만들지. 만들기거든요. 저장? 구글이는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저장이요? 네 저장 어디에 있나? 송파 소설은 아주 이렇게 일정 안 되니까 이게 어디 있지? 그냥 이렇게 써 송파 소설을 눌러서 이렇게 내려서 일정 만들 예예예
그건 활성화를 시켜야 돼. 네. 됐어요. 활성화 되면 되지. 아, 아니, 이상하게도 죽어. 그렇지. 다르게 죽어서 그걸 살려. 색깔이 죽는 거는 왜 그럴까요? 빨간색이나 뭐 초록색 이런 거 색깔이 죽어 있는 이유는? 선택하는 거. 아니, 이거 살림만. 살림제? 아. 죽였다, 자, 맨들었어요. 아, 됐다. 맨들었어요. 네, 조금 이제 동기화되거나 뜨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일단 해봐도 걸려. 시간이 좀 걸려도. 네. 이게 막 확 이렇게 길어지는. 네. 자. 아까 저희 제일 처음에 일정 만들 때 행아웃 화상 통화 추가됐습니다라고 저희 하나 만들었었죠. 예. 네. 그거 일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휴대폰으로 그냥 휴대폰 꺼내주세요. 행아웃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 거 만든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예시로 만들었던 게 행아웃 참여하기 여기 떴죠. 지금 보시면 여기 떴죠. 그 다음에 아까 첨부 파일 구글 시트랑 프레젠테이션 이거 두 개 다 떴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받는 입장이에요. 딱 봤더니 내일 아침 10시에 이런 일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 돼 있어요. 제가 이거 클릭을 하면 다시 들어가서 네, 클릭하면 이게 바로 뜨죠. 이렇게. 자, 아까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아까 예시로 만든 일정입니다. 아까 같이 만들었었죠. 행아웃 넣는 거랑 첨부 파일 넣는 거. 저게 행아웃이 아니고 자기 캘린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자기 캘린더. 사람들 지금 행아웃에서 헤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구글 캘린더 들어갈게요. 구글 캘린더 들어가서. 네. 어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본인 보는 페이지에 맞게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만든 걸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뜬다 이런 거. 자, 행아웃 된 거는 이렇게 나오고 첨부 파일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해외 대상 홈페이지 전략. 이거를 오늘 강의한 PPT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미리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글 프레젠테이션 보시듯이. 이렇게, 이렇게. 일정의 첨부 파일을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구글 드라이브 기반이에요. 내 파일이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는 것만. 자, 행아웃 참여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화상통화가 연결이 돼요. 참여를 누를게요. 손님 어떻게 됐어? 난 그냥 지금 왜 안 되지? 그런 사람까지 손님 확 됐어. 그쵸?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구글 캘린더에 뜬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똑같이 저처럼 이렇게 누르면은 한 명이면 저 혼자,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손파소스 잘못 넣었나 봐요. 지금 왜 다 못 보는 거야? 네. 손파소스는 안 넣었는데 안 들어왔어 아직. 생각 치면 안 돼요. 생각 치면 제가 눌렀는데요. 설정 들어가면. 잠깐만요. 여기 스타트는 서포터즈 여기에 설정에 들어가면은 제가 여기 해나웃 잠깐만 와서 받으시겠어요? 네, 해나웃 이 해나웃 분명 여기에 거기 내가 모르는 거기 있어요. 일정이 떠요. 일정이 해놓으시라고 떠. 뭐 불러만 하면 필요하니까.
일정은 안 만들었어요? 버섯 선생님 일정은 안 만들었어요? 나 일정은 만들었거든. 내가 온 게 아니라 온 게 아니라 내가 일정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야죠. 캘린더에 손바 소식으로 캘린더에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해나우 참여 거기 됐네 선생님은. 해나우 참여하고 누르면 되는데 해나우 안 된 게 아니에요. 됐어요. 저는 됐는데 선생님만 누르는 거 같네. 동기화가 여기 선생님 되셨죠? 여기 어디서 동거라 되어 있는데 동기화 잠시만요. 제가 바로 난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송파 소재를 한 일정 아까 할 때 그게 이 일정이 행아웃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셔서 행아웃 참여하기로 제 메인이 되어 이런 의미니까 바로 정영상에 뜨는 거예요. 여기 만들기 이거에서 여기 보시면 새로 고침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디 점세계 점세계 새로 고침 한번 눌러보시래요. 전세계 새로 고침. 이렇게 스마트폰 우리 전세계 떴어요. 새로 고침. 네, 전파 소설 떠. 동기화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새로 고침. 떴는데. 네, 요요요. 그러면 눌러보세요. 들어가서 행아웃 참여 나오세요. 네. 그러면 그러면은 각자 한번 참여를 참여 뜨신 분들은 뜨시죠. 저기. 된상 뜻이 근데 일정을 가져오기도 있나요? 그럼 가져야 되는데 일정 내가 여기서 만드는 거 내가 보면 내가 이상 내가 뜻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우리만 나오는 내가 짐을 넣어줬기 때문에 지금 그냥 가는 거라고 얘기해.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또 나다 행아웃이 안 된 사람들이 안 되는 건가? 행아웃이 이게 안 되는 사람이야. 봐봐요. 행아웃이 모르잖아요. 원래 시간이 걸려요. 동기야. 뭐 떴네요 이게. 아니 옛날에 만들었는데. 행아웃이 설정을 안 하는 건가? 실차 정기 모임이라고 되죠? 제 캘린더에서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오는 게 이게 안 와요 이게. 와요 뭘 보는 게? 이게 이거 아시다 말고 공유화가 안 되고. 공유화가 되니까. 잠깐만요. 행아웃을 찾는 처음 이렇게 나오나요? 이거 잘못돼. 행아웃 이게 처음 찾기 시작 화면이에요? 네. 그럼 행아웃 제대로 깔렸다는 얘긴데. 뭐가 문제지? 똑같은 지면 보고. 아, 저기 추가를 미리 잘못된 미리 잘못된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네, 미리. 그거 메일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제거 지금 죄송합니다. 선생님을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당께서 제 내가 저는 이게 행아웃을 이미 그냥 빈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문제 없으세요. 그러면 김성동 선생님 걸로 한번 해볼래요? 네, 저 제 것도 지금 아직 안 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것도 안 뜨고 있어요? 네. 아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저기 미 제가 미워한 게 아니고 제가 선생님과 미워한 게 아니고 시간이 여기 아니라 시간 좀다 이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요거 그러면 조금 시간 기다린다고 생각하시고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다른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보고 되신 분들은 행아웃 참여 눌러보시고요.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오셨다니까 여기. 한번 가면 저는 이상해. 보여줘 봐 여기 한번 보여줘. 행아웃 참여하기 가면 선생님 봐. 여기. 아 근데 선생님은 다른 일정이 아예 없고 일정만 있네. 우리는 에스플레나라는 거 연 지금 했잖아. 혹시? 아니 난 일종의 단계라 내가 늦게나 내가 늦게 아닌가? 내가 일정 맞고 일단 손님 거 말고 저기 일정 맞고 아니 봐봐요 송파쇼설 보면은 이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낸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거 모르시네 내가 한 건지 내가 선생님한테 보내드린 거야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 카렌다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볼까? 이걸 켜놓고 예 아니 처음부터 좋아하지 말고 제 10차 정기 모임 이렇게 생겨봐야 돼요. 구글 캘린더 공유 설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캘린더 공유 설정 예 컴퓨터에만 참여해서만 수정할 수 있어요. 모바일에 안 근데 저는 공유하기로 뜬 게 아니라 제가 제포에 썼던데 나왔다고? 만드시고 싶죠. 선생님은 몇 개야, 여러분? 공유해서 뜬 게 잠깐만. 여기 소프트 좀 왔잖아요. 이거 왔잖아. 내가 만들었으니까. 선생님 만드는 거라고. 근데 빨간 걸로 와 돼 있는데? 어? 뭐가 돼? 우리 지미를 그. 내가 한 거라고 해도 지금. 아, 선생님 누구라고?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성과서술 갖다가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오후 7시 제 10차 정기 모임 이렇게 와야 돼. 엉킬 수도 있잖아. 여러 사람이 성과서술 썼기 때문에 네. 엉킬 수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 좀 걸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만약에 나가서 지금 왜 안 나오죠? 지금 소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나왔는데 기억해놓고 자, 고로 잠깐만요. 자, 자, 요거 지금 어차피 시간 걸리니까 잠깐 핸드폰 꺼주시고요. 요거 게시판으로 만드는 거 한번 같이 할게요. 노트북 켜주세요. 노트북. 자. 자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랑 약속을 잡으실 때 일정이나 잠깐만요 저 스마트폰 바꿔주세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스마트폰 바꿔주시고 자 설명 들으세요 자 내 일정을 이제 상대방에게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 게시판 형태로 보여주는 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저희가 아까 여태까지 봤던 형태는 요거였죠.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조금 다르죠.
여기는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용입니다. 게시용인데 게시용. 웹 게시용. 내가 이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그 스케줄 잡을 때 제 일정은 여기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빈 시간 때 일정 맞춰서 약속을 잡읍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내 스케줄을 오픈하는 겁니다. 요거를 내 구글 캘린더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캘린더 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 단위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꽃보다 여행을 이런 식으로 게시판, 우리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하얀색 오프라인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이트보드 판. 요거를 온라인으로 쓰는 거를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역삼각형 누르시면 캘린더 설정 있죠.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아까 공유한 거는 여기다가 다 했었잖아요. 근데 세부 정보에서 여기에 캘린더 추가하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요 파트 있죠. 요 파트. 요 파트에 이 주소가 담겨 있어요. 주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따옴표 있죠. 따옴표. 따옴표 안 안에 있는 거. 이게 시작 따옴표고 밑에 가시면은 요 서울까지 있습니다. 서울. 서울. 요 서울. 그러니까 서울의 L. 네. 아까 L까지. 처음에 HTTP의 H부터 L까지. 요게 그 주소입니다. 웹 게시의 주소. 즉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부터 쫙 예, 요 서울까지를 복사. 우측 마우스 복사 또는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세탭 여시고 여기서 붙여넣기 한번 해보세요. 자, 세탭 여기 보시면은 세탭 여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요거 요거 여시면 한 장에 일정표가 딱 나오는 거죠. 네. 뭐, 일정표 주소. 달로도 이동 가능하시고. 세탭은 저기에서. 세탭은 요거. 요거가 지금. 자, 요게 이제. 자, 요렇게 이제 떠요. 근데 예를 들면, 나도 이 사람의 일정을 그 체크해야겠다라고 하는 일정들 있죠.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되냐면 클릭을 하고요. 내 캘린더에 복사를 합니다. 와, 그럼 내가 내 캘린더로 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은 나와 공유할 이유가 없어. 하지만 난 이 사람의 스케줄을 항상 주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 예를 들면. 네. 그럴 때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오픈했다라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복사를 복사하는 거예요. 아니요, 일정을 복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정. 그 사람의 그 한 일정 한 번에 일정. 자, 예를 들면. 아니 한 칸 자체가 하나를 하나. 여기 클릭을 하셔서 내 캘린더에 복사. 하나를 눌러서 그거 하나.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내가 저장을 하면 이거는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캘린더에. 그 사람이 쓴 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를 누르고 한다고요? 어디 어느 자리? 그냥 일정 자리에. 여기 지금 손가락 모양 바뀌는 거 있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이 바뀌잖아. 그냥 꼭 누르면 돼. 이렇게. 어떤 특정 날짜에다가. 그렇지. 네, 일정에 딱 그렇게 하면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강의가 있구나. 볼 때는 나도 알아놔야겠다. 아니면 그런 거 있죠. 이 사람 이거 괜찮은데? 여기 예를 들면 오픈 강의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소셜 서포터지 좋은 강의 들으러 가네? 나도 그러면 체크.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벤치마킹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소도 단축 주소가 되나요? 단축 주소가 아니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 일정이니까 겹칠 거예요. 웹에 게시할 때. 네, 단축 주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요 주소를 가지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단축 주소로 j.mp 킴 sj 치면은 제 그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명함에다가 이렇게 프린팅 해놓으면 제 일정은 항상 여기 있습니다. 또는 이 주소를 가지고 QR코드를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뭐 우리 들면 예를 들면 각자 사무실에다가 QR코드를 탁탁 해놓고 아 이 친구 일정 탁 하면 탁 하면 탁 캘린더 나오죠 이렇게. 네, 직원들은 별로 안 나오죠. 사장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짧은 주소 만드는 거는 여기 비틀리 여기 들어가시면 짧은 주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아 여기 주소창에다가 비틀리 치시고 로그인해 주신 다음에 아까 그 캘린더에서 딴 주소 있잖아요. 보고를 요 보고 옆에 여기 보고 옆에 여기 창 있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이게 짧은 주소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멋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내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커스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스케줄 이런 식으로 내가 짧은 주소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내 프로필 트위터 블로그 누구나 컨택할 수 있게 내 일정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일정을 공유하려면 자기가 관련된 해당되는 일정 정보자를 공유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 캘린더 단위로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캘린더 단위를 믿고서 네. 아, 이 사람이 지난 기간에 하여 다른 캘린더 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런 건 있죠.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러려면 다 이렇게 레이아웃 다 적층된 거를 보여줘야지. 아 한꺼번에 적층된 거는 여기서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마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빈 공백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이 캘린더를 운영하는 곳을 제가 사례로 하나 들려드릴게요. 보시면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쪽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쪽. 여기 보시면 성부 힐링 소셜 서포터즈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성북구 돌고 지역에서 있는 곳인데 보시면 여기 사무실을 대여를 하고 있어요. 무료로. 여기 이제 뭐 사용 방법인데 여기 구글 캘린더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미리 오기 전에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약을 했죠. 마을 주민회의 7시부터 이렇게. 아 그럼 여기는 차 있구나 라고 해서 따로 그런 뭐 프로그램 이용하지 않고도 누구나 손쉽게 이렇게 사업체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숙박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일정을 이제 하셔도 되고 또는 이제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네,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여기 내 캐릭터 끝에 할 일 목록 있죠. 요거는 우리 그냥 말 그대로 그날그날 쓸 수 있는 그 보조 기능 중에 유용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은 현재 시간입니다. 시간. 이제 송파 소셜 서포터즈 떴네요.
떴어요? 네. 이제 떴대. 난 아직도 안 떴어. 저기 그거 기다리는 동안 에스플레나하고 연결하는 거. 아, 연결하는 거. 예. 아마 저절로도 연결이 되게 저절로 연결되신 분들이 계셔서 예. 별 불편함을 못 느실 텐데. 예, 그래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네, 보시면은 휴대폰 꺼내주세요. 휴대폰. 그것도 에스플레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사면 다 있어요. 아, 그냥 알 텐데. 저는 LG인데도 그게 연동되는데. 네, 네, 아마 진짜. 그 에스플래너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를 구글에서 어떻게 뭐 연결이 하게 해놨나 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를 알아야죠. 우리가 하는 것도. 자, 네. 자 구글 캘린더 들어가 주세요. 구글 캘린더. 자, 자 캘린더 들어가시면 여기 제일 왼쪽 상단에 석삼자 보이시죠? 네. 그거 클릭해 주세요. 오른쪽 위에요? 왼쪽. 왼쪽 석삼자? 네. 그러면은 이렇게 카테고리가 쭉 나오실 거예요. 밑에 보시면 아까 우리 내 캘린더랑 비슷한 형태의 캘린더들이 쫙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 캘린더, 마이 캘린더 이런 거요? 네. 그게 체크가 되어 있으시면 그 삼성 캘린더가 여기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에스플래너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봤나요? 마이 캘린더가 에스플래너구나. 거의 이제 내장되어 있는? 네, 네 내장되어 있는 거니까. 네. 디폴트 아, 캘린더. 그게 체크되어 있었구나. 생일 뜬다. 별로 안 친한데 자꾸 뜬다 하시면 생일 없으시면 됩니다. 근데 한 번 눈이 나타난 건 안 지워지네? 안 지워져요? 나타난 건 안 지워지는데 앞으로 거는 안 지워져요. 아니, 지워지던데? 저는 안 뜨는데요. 지워집니다. 지워져요. 안 지워집니다. 그거는 다른 기념일 같은 거. 다른 기념일. 페이스북에서 이제 생일 공유하는 그거를 연동을 해놨나 봐요. 무슨 폰이라는 건 뭐예요? 제 폰에서 사진인가요? 폰이요? 저 봐야 할 것 같은데. 걱정해서. 네. 렌즈에서 색깔이 나는데. 네. 이 폰은 본인 폰. 제 폰에서 일정 네. 설정한 거. 네. 나가서 보시면 누구죠? 교수님 건데 쓰시는. 수박색으로 다른 거. 네, 아까 적발해서. 한 번 더 봐야 돼. 필요하고 이건 원래 제게 있는 거. 네. 색깔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자기 계정을 겹쳐가지고. 요즘 다른 캘린더 있는 좀 아니에요? 예, 이거 핸드폰에 있는 거. 네. 그럼 지금 이거 폰 맞아요. 요거 요거랑 만드신 거. 자. 똑같이 일정 써있어 봐. 여기 떴네요. 앞에서 잠깐 봐주세요.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그래서 네,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제가 여기서 저는 아직 여기 모바일은 아직 안 떴거든요. 예, 근데 저 PC에는 떴다고요. 네, PC에는 소파. 떴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못 와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여기서 PC든 요 모바일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제가
같이 들어와 계신 분들만 해당되겠죠. 행아웃에 참여가 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화상으로 이제 같이 인적으로 네. 공유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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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웹캠 쓰신 건데? 아니요. 근데 그 노트북 자체에서. 그 일정이 보면 동영상 같은 이런 아이콘이 하나 생겨요. 그 일정이 그 날에 그러면 그런 것 동영상 그런 거 생겼으면 꼭 누르면은 그 일정에 그 모인 사람들 다 같이 앉아가지고 화장 찍기만. 행아웃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잘 다루시면 요건 호스트처럼 부재 중인 분들을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행아웃 호스트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호스트가 잘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링크를 받아서 클릭만 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스트레스 없이 해주시고 호스트가 이제 그분들에게 링크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도 껐다 켤 수 있어요. 발언권을. 네. 그래서 화상회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지메일 같은, 저는 행아웃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에 있는 친구나 이렇게 유럽에 있는 친구랑 또 그냥 통화하거든요. 카카오톡, 페이스타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구글 캘린더도 이렇게 연동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캘린더.